구독과 좋아요, 알람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태 여러분. 오늘은 새로운 네 제품 소개와 함께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것들 중에 이제 초미니 유목이나 이제 코르크보드 가지고 사육장에 붙여서 사용하는 법을 네 보여드리려고 영상 준비했어요. 그러면 이제 준비한 거는 지금 보면 네 50본드, 예 목공용 본드랑 그다음에 글루건, 그 다음에 실리콘을 준비하려고 그랬는데 실리콘은 별로 추천을 안 드려요. 실리콘을 해가지고 하면 뛸 때 너무 힘들어요. 진짜 말 그대로 진짜 완전 장착을 하지 않는 이상 네 나중에 뭐 청소할 때나 이렇게 분리할 때 힘들어서 그거는 좀 제외하고 좀 쉽게 떨어질 수 있는 걸로 두 가지를 준비했고요. 나는 장착을 해야겠다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네 실리콘을 사용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작할게요. 우선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쪽 와보세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피스를 좀 무게감이 있거나 어떠한 이제 유목을 장착할 때 사육장에 구멍을 뚫어서 피스로 고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고정을 해서 네 애들이 공중에 매달리게 네, 매달리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오노메타 세트에 들어가는 그 고정 틀하고 이제 피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코르크보드를 중간에 띄웠는데 이렇게 띄워서 방법은 이제 나중에 청소하실 때 풀어서 쉽게 청소할 수 있게 하는 거랑 좀 무게감 있는 거는 이제 쉽게 떨어질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할 때 네 그런 거 할 때 네 피스나 이런 걸로 장착하는데 집에서 이제 구멍을 뚫거나 이럴 때 드릴이 없어서 구멍을 못 뚫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쉽게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50본드나 이제 글루건으로 이제 장착을 하는 방법인데 우리가 제가 판매하는 랩타일에서 판매하는 초미니 유목 이렇게 유목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많이 작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보통 손가락 두 마디 정도 네 정도 돼요. 그래서 보통 이런 작은 유채통이나 네 그런 데 쓰는 건데 지금 보시면 이건 좀 사이즈가 큰 것들이에요.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큰 것들인데 이건 좀 커요. 보통은 이거 반만 해요. 반만한 거고 이거는 저희가 필요한 거 잘라서 판매하고 남는 것들을 한 건데 이거를 이제 한번 붙여볼 거예요. 이거 50본드는 좀 모양이 다른데 이거는 저희가 좀 대용량으로 사서 좀 큰 거고요. 보통은 조그만 50 손오공 그려져 있는 있죠? 그걸로 쓰시면 돼요. 그리고 앞에가 굳어져서 그냥 바로 짜서 해볼게요. 우선 붙이는 면이 저희가 판매할 때 보면 재단이 돼 있어요. 재단에서 반듯하게 돼 있는데 이 반듯한 면에다가 적당량을 바르세요. 적당량을 바르시고 적당량 너무 많이 바르시면 눌렀을 때 삐져나오거든요. 이렇게 적당량 장착을 하시고 꾹 눌러주세요. 좀 삐져나오는데 오 삐져나오네. 여기 구멍으로 막 삐져나오네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것도 조금만 발라서 그냥 발라서 누르시면 돼요. 어차피 시간이 지나서 이 50본드 하얀 게 마르면 투명해져요. 투명해져서 보기 싫거나 그러진 않아서 이 50본드의 단점은 굳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계속 따뜻한 데 놔두면 금방 마르긴 하는데 좀 오래 걸리고요. 그리고 이 글루건의 장점은 네 빨리 붙여서 빨리 할 수 있는데 근데 신 너무 빨리 굳어버리기 때문에 바르고 나서 바로 장착을 바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네 돼요. 우선은 얘 50본드 한 거 놔두고 또 하나 그 전에 원래는 이게 영상을 지금 얘 글루건 먼저 보여드리려 했는데 지금 글루건이 제가 코드를 안 꽂아놔서 다른 걸로 넘어갈게요. 저희가 판매하는 것 중에 이런 숯으로 되어 있는 네 대나무 숯 은신처가 있어요. 이거는 보시면 손가락 들어가는 것처럼 유채용이고요. 유채용으로 하는데 저희가 한번 씻어서 나가긴 하는데 그래도 좀 가루가 묻긴 하네요. 근데 뭐 전혀 뭐 타란툴한테 지장 없고 사람들 많이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 사용하다거나 하다 보면 청소하거나 씻거나 하면 이렇게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깨지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바로 이렇게 은신처 네 배회성 은신처로도 사용하고 세워서 버러우성이나 나무일성, 이렇게 은신처로도 네, 사용할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만약에 붙이고 싶다. 보통은 배회성 할 때는 바닥재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붙일 필요가 없죠. 근데 나무일성이나 버러우성 세팅할 때는 사육장을 좀 높은 거 써서 이렇게 붙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50본드랑 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글루건이랑. 내가 붙일 이 면에다가 살짝 발라주시고요.
이렇게 발라주시고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사육장에다가 나는 이걸 지금 가로로 세우고 싶어서 공중에 띄울 거예요. 아니면 대각선으로 붙이거나. 붙일 때는 중요한 게 내가 붙이고자 하고 하는 면을 바닥면으로 닿게 해놓으시고요. 이거를 내가 붙일 거를 지금 배송 이거 약간 띄워서 이렇게 붙이고 싶어요. 저는 공중에 띄워서 바닥에 깔고 위에 공중에서 또 한번 네, 할 수 있게. 이 상태가 돼야 돼요. 이 상태가 돼서 이 상태로 굳히는 거예요. 이 상태로 이걸 세우면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는, 굳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뭐 몇 시간이건 하루 정도 놔두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완전 굳어지면, 아니면 따뜻한 곳에 놔두면 금방 굳어지거든요. 그렇게 놔둬서 굳힌 다음에 세워서 세팅을 하시면 돼요. 굴건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는 거고요. 굴건도 시간 지나서 힘으로 밀면, 이런 유목 같은 경우는 힘으로 밀거나 힘으로 잡아 당기면 뜯어져요. 그래서 청소하거나 나중에 뭐 애들 안에 들어가서 못 꺼낼 때, 이럴 때는 좀 힘으로 뜯어내서 하시면 되고, 큰 애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리콘, 어이구, 어이구. 제가 또 방금 얘기해놓고 바로 실수하네요. 네. 이렇게 해놓고. 큰 애들은 큰 걸 사용하는데, 이번에 신제품 저희가 나왔죠? 이 제품들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사육장에, 큰 사육장에 이제 장착을 할 때, 옆면 장착이나 보통 이렇게 세워서 벽면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그냥 놔두는 경우도 있고, 이거를 공중에 띄우고 싶어서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붙이는 경우는 실리콘이나 이런 걸 써서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실리콘보다는 글루건이 아까 낫다 그랬죠? 근데 나는 이걸 오랫동안 장착을 해서 계속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 공중에 띄워서 바닥재면 싹 빼주고 밑에는 물 뿌려서 씻어서 사육장을 얘를 최대한 안 건들고 씻을 수 있어 하시는 분들은 이 상태로 공중에 띄면 실리콘을 발라서 똑같은 방법으로 벽면 눕히신 다음에 실리콘 발라서 눌러서 고정시켜 놓으시고 그 상태로 하루 놔두시면 굳어져요. 그 상태로 이제 나중에 굳어지면 세팅을 해주시면 돼요. 이 제품 두 가지 나왔고요. 이제 글루건이 조금 네, 나오네요. 두 가지 방법으로 할 거고, 우선 이번에는 이제 글루건으로 이것도 똑같아요. 그냥 적당량 짜서, 얘는 어차피 투명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붙여 놓으시면 돼요. 얘는 금방 굳어요. 보통 한 5분? 5분? 5분이면 굳어질려나? 5분? 네. 이렇게 똑같이 좀 놔둘게요. 이렇게.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터널도 마찬가지로 이쪽에다 붙여서 벽면에서 공중에 띄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글루건은 시간 지나서 굳어져도 벽면에 붙어있는 글루건이 남아있어서 손톱으로 이렇게 긁어내면요, 긁어져요. 네, 이렇게 붙여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판매될 건데, 이 제품은 저희가 일부러 재단을 해서 만들어서 판매 사이즈별로 판매를 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재단하다 보면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내가 원치 않는 부분이 이렇게 분리가 돼요. 분리가 돼서 원래는 이제 주문하시면 이 제품 분리된 거 두 가지를 주는데, 이 제품은 사육장 벽면에 이렇게 코르크보드 백스크린처럼 사육장 벽면에 붙여서, 이렇게 사육장 벽면에 그냥 붙여서 백스크린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이걸 세워서 이렇게 비스듬하게 해서 코르크보드 유체 사각통 조그만 것들은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네, 이렇게 비스듬하게 세워서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고요. 얘는 지금 보신 것처럼,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눕혀서 그냥 은신처, 일반 아성체, 유체 아성체, 아성체 정도까지도 가능하겠네요. 아성체 사각통이나, 그러니까 사각통은 안 되고 뉴사 와이드나 아니면 좀 더 큰 거 사육장에 배성 은신처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거를 나무위성이나 이제 버러성 할 때 쓸라 그러면 이 사육장에 붙여야 되는데, 지금 이 면이 조금 넓은데 반면에 이 지금 원형통은 약간 비스듬하게 돼 있어요. 약간 동그랗게. 동그랗게 되어 있어서 붙는 면이 이 가운데 면이 아니라 이 겉면이에요. 겉면이 닿기 때문에 겉면 쪽으로 글루건을 싸주시고, 아까 뭐라 그랬죠? 눕히라 그랬죠? 내가 세팅하려고 하는 것들을 눕혀서 위치를 잡아주고, 이 상태로 바닥재에 깔 거 계산해서 네, 넣어주시면 돼요. 양이 좀 부족하네요. 양이 부족할 때는 네, 어쩔 수 없이 양을 좀 많이 넣어서 두껍게 해줘야겠네요. 두껍게 해서
넣어주세요. 그리고 글루건이 닿으면, 글루건이 닿으면 이렇게 해놨다가 글루건을 안쪽에다 살짝 더 주입해주세요. 주입해주셔서 약간 흘러내리게. 얘네 글루건은 아까 뭐라 그랬죠? 장점이 빨리 굳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비스듬하게 해주셔서 틈 사이로 이걸 밀어넣어주시면 글루건이 흘러내려가면서 그 틈틈 사이를 막아줘요. 그래서 고정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루건은 또 굳어지면 투명해지니까 반투명해지게요. 약간 반투명해지긴 하는데 어차피 면은 보이지 않으니까 이 상태로 붙일게요. 지금 완벽하게 딱 닿진 않았는데 이 상태로 지금 원래 사각이었으면 단단하게 딱 달라붙었을 텐데 이게 약간 타원형으로 돼 있어서 이 면하고 좀 맞지 않아서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보여드린 이유가 이렇게 원형통에도 이렇게 장식을 해서 세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굳어질 동안은 이렇게 놔두시고 지금 긴 거랑 짧은 거랑 저희가 잘라서 판매할 건데 이 긴 거는 뭐 아시겠죠? 이런 좀 큰 통 원탑 특대 같은데 이렇게 세팅하시고 그냥 세워서 세팅을 해 놓으셔도 되고요. 지금처럼 글루건을 이용해서 살짝 붙여 놓으셔도 돼요. 뭐 윗면이나 이쪽에 위쪽에만 살짝 글루건 해가지고 붙여서 나중에 띄기 편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뭐 방법은 되게 많아요. 이거를 베일성 같은 경우나 버럿성 같은 경우 베일성으로 키우는 분도 있죠. 버럿성을. 그런 경우는 사육장 좀 큰 거에 이렇게 눕혀서 버로우가 쉽게 할 수 있게 베일성 세팅처럼 베일성 의신처처럼 해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시성이나 버럿성 높은 통을 쓸 때는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게 세워주거나 글루건이나 뭐 오공본드 같은 걸로 하는데 오공본드보다는 글루건이 얘네들이 무게가 있어서 글루건이 훨씬 더 나아요. 세팅할 때는 그냥 면이 판판한 면 이런 판판한 면 아까 전에 이거 붙인 것처럼 이렇게 보시면 이 판판한 면이 있을 때는 오공본드도 괜찮아요. 그리고 오공본드는 물에 녹기 때문에 뜨거운 물로 담가 놓으면 시간 지나면 녹아서 풀어져요. 그러면 그냥 싹 빼버리시면 되고 얘네 아까 붙인 얘네 같은 경우 글루건 같은 경우는 뜯어내셔야 돼요. 뜯어내셔야 돼서 지금 어느 정도 굳어졌는데 다는 굳어지지 않았냐? 그냥 봅시다. 네, 어느 정도 시간이 이제 지났어요. 지나서 이거 오공본드 붙인 거를 지금 어느 정도 굳혔는데 아직도 다 안 굳어서 시간상 문제로 하루 정도 놔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가까이 와보시겠어요? 지금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투명하게 굳어져야 되는데 아직 하얀 게 남아 있어요. 그래도 지금 많이 굳어진 상태가 됐고 이쪽도 보시면 네 하얀색이 좀 많이 남아 있죠. 이것도 좀 시간이 좀 더 지나서 굳어져야 되는데 그래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제가 손에 힘 주는데 느껴지나요? 이게 판이 오 네 생각보다 엄청 딱딱하게 붙어요. 지금 힘을 어느 정도 줘야지 지금 이게 약간 덜 말라서 이렇게 떨어지는데 힘을 많이 줘도 잘 안 떨어져요. 그래서 웬만한 무게는 오공본드로도 네 굳힐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여주려고 한 거고 이거 나중에 뛰실 때는 뜨거운 물에 담가 놓으셨다가 좀 시간을 두시고 담가 놓으셨다가 좀 물에 뿌르면 손으로 하시면 지금처럼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글루건 글루건을 싼 거 보시면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얘네도 글루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리콘을 안 쓰는 이유가 이렇게 띄우스 손으로 이게 지금 얘도 마찬가지로 손으로 땡기면 엄청 안 떨어지네요. 생각보다 안 떨어지네요. 포기할게요. 이게 시간이 지나서 이제 물도 닿고 좀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일정 시간 지나면 이게 떨어져 나가요. 떨어져 쉽게 뚝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한번 붙이고 좀 오래 사용하시고 나서 이게 떨어지면 그대로 다시 쓰시면 되고 안 떨어지면 그 상태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생각보다 엄청 떨어지죠? 이렇게 떨어져요. 떨어지기 때문에 네, 힘을 많이 주니까 떨어지네요. 이렇게 떨어질 수 있어서 이게 지금 자국이 남는데 이거는 이것도 시간 지나서 이거 땡기면 이렇게 손톱으로 긁으시면 보시세요. 이렇게 벗겨져요. 벗겨져 나가기 때문에 물에 좀 담가 놨었다가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조금씩 걷어내시면 깨끗하게 걷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깨끗하진 않지만 플라스틱이라 유리 같은 경우는 긁어버리면 돼요. 긁어버리면 되는데 이게 플라스틱은 긁으면 기스나기 때문에 네, 이 정도 떨어지는 거 보여주려고 제가 힘을 많이 준 거고요. 일반적으로 타란툴라나 사육장 세팅했을 때는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안 떨어져요. 충분한 무게감이 있어서. 그리고 하나 더 보여드릴 거면 아 이거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시겠죠. 유목이건 뭐건 이렇게 공중에 띄워서 붙여서 장착해가지고 뭐 예쁘게 장식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글루건하고 이제 또 다른
50본드 차이점은, 이제 50본드는 이제 하나 더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50본드를 충분하게 양을 발라서, 저희가 아트소이 영상도 준비한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못 찍고 있네요. 지금 이렇게 누르시면, 꾹 누르시면, 이렇게 하얀 부분이 나와요. 이렇게 하얀 부분이. 이런 부분을 지금 저희가 판매하는 산이끼 있죠? 산이끼나 이런 걸로 이렇게 붙여주셔도 돼요. 처음에 장식하실 때 처음부터 좀 이쁘게 이거를 좀 이용해서 눌러주세요. 하얗게 나온 부분에다가 이렇게 눌러주시고, 나중에 굳어지고 나서 피 없는 것들은 걷어내시면 되거든요. 걷어내시고 이렇게만 해도 되고, 이렇게만 해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느낌이 많이 살아요. 많이 살기 때문에 이 상태로 굳혀서 좀 이쁘게 장식을, 미니 장식을 할 수 있어요. 미니 장식이 아니더라도 좀 큰 사육장도 마찬가지로 오공본드를 이용해서, 네, 옆에다가 굳기 전에, 이게 바로 굳지 않기 때문에 좀 이렇게 장식을 여러 개 붙여놓고 시간을 두셔서, 네, 해놓으시면 돼요. 근데 글루건은, 글루건도 바로 붙이면 되긴 하는데 좀 시간이 좀만 지나도 안 붙어요. 잘 그게 좀 안 좋아요. 안 좋고, 오공본드도 뭐 독성도 없고, 네, 글루건도 독성이 없어서 타란툴라나, 예, 유체 세팅할 때 이쁘게 세팅이 가능해요. 그리고 아까 전에 지금 보시면 보이시나요? 이뻐요. 네, 이거는 콜코 튜브를 잘라서 저희가 판매를 할 제품인데, 지금 보시면 얘는 약간 반투명하게 굳어졌죠? 이게 지금 많이 떨어져 있어서 그래요.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반투명하게 굳어지는데, 좀 이쁘게 굳어지지 않았네요. 좀 보기 흉한데, 어차피 내가 보는 쪽은 이쪽이기 때문에 그렇게 세팅해서 하시면 되고. 이렇게 세팅을 하시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거를 몇 개 전부터 준비했는데 되게 늦게 지금 촬영이 됐어요. 이 제품도 곧 영상 상품으로 올라갈 거고, 네, 세팅 방법은 여러 가지로 활용하시라고 저희가 일부러 이렇게 많이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것저것 붙여가지고 장식.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주문하시는지 모르고 주문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초미니 유목 엄청 작아요. 엄청 작은데 기본형은 엄청 작아요. 그리고 롱은 그나마 좀 길어가지고 유목 같은데, 이거는 진짜 사각 크리스타이나 뭐 사각통이나 뭐 뉴사와이드 간단하게 장식할 때 쓰는 용도이기 때문에 그건 꼭 알고 주문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번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다음에는, 네,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래, 안녕.